가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제 마음도 가을바람 따라 살랑살랑 춤을 추는데요. 이 가을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 맛있는 사과가 제철을 맞았다는 겁니다. 가을 햇살 머금은 붉은 유혹, 예산사과 수확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야? 와, 이게 다 사과네! 가지마다 사과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아, 새콤달콤해. 아, 역시 사과는 향도 좋고. 아니 근데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진짜 못난 게 없어. 너 아빠가 누구야? 아빠 찾으셨나요? 어? 제가 사과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실은 이 사과가 너무 예뻐가지고 힘이 나서.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신 거예요? 뭐 제가 잘한 것보다는 이 자연이 준 선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도 씨는 예산에서 무려 32년째 사과를 재배해온 베테랑 농부인데요. 오랜 노하우와 끊임없는 연구로 예산에서도 알아주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사과하면 예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네. 아니 예산에서 이렇게 사과가 왜 이렇게 잘 지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예산에 사과가 들어온 지 내년도가 100년이래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관록이 쌓여 있어서 농사를 잘 짓기도 하고 또 이 황토밭이라는 데가 천연 미레나리라 이런 게 축풍도 하니까 그게 맛을 좌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비 피해나 태풍 피해도 없어서 다른 해에 비해 작황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서인지 유난히 붉고 매끈한 사과. 귀한 사과를 수확하는 손길에도 정성과 사랑이 가득 묻어납니다. 아니, 어머니 손에 가위가 달린 거예요? 어쩜 그렇게 톡톡 되는 즉시만 이렇게 떨어져요? 잘 익어서 이렇게 잘 떨어져요. 잘 익어서. 네.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은 드는데 향도 나고. 예쁜 사과 보면은 제절로 힘이 나요. 그러면 더 힘내시라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조심스레 사과 수확을 거들어봤는데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똑똑 떨어져서 따는 재미가 있었고요. 잘 익은 사과들이 내뿜는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사과 따는 맛이 진짜 이런 맛이구나. 아니 몸은 조금 힘든데요. 오, 이거 진짜 보기도 예쁘고 사과 내음도 막 계속 올라오니까 즐거운데요. 그런데 사과를 따면 딸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어쩜 이렇게 빛깔도 곱고 크기도 일정할까요? 와, 근데 진짜 이 집 사장님 사과 농사 정말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 사과 농사 잘 지으셔요, 아저씨가. 예산군에서 진짜 사과는 이쁘게 잘 색깔도 이쁘고 진짜 잘 지세요. 그 과일도 맛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과 농장은 다른 곳에 비해서 사과를 수확하기가 수월하고 관리하기에도 한결 편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기 다른 묵은 나무 같은 거는 가지가 많아가지고 걸려가지고 못 따는데 이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뻗쳐서 한 거라 사다리도 받치기 좋고 일하기가 편해요. 그러고 보니 뭔가 색다릅니다. 나무들이 옆으로 길게 병풍처럼 펼쳐진 것 같기도 하고요. 사과 농장이라기보다는 잘 가꿔놓은 정원 같기도 합니다. 오, 그러게요. 이렇게 밭을 쭉 보니까 집에서 사모님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사과나무가 이 정원수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니까 네. 집에서도 조금 안 깔끔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와이프한테도 지청구 많이 먹는데 이제 이 사과나무는 2D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내든 서쪽으로 보내든 한쪽 면으로 벽처럼 농사를 짓는 거.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과일이 자라는 데 있어 햇볕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2D 농법은 바닥까지 햇볕을 잘 받게 해서 사과 생육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수량이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사과에 저장이 될 때 그것이 당분으로 저장이 되고 또 그 당분이 사람 입맛에 맛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미 다른 곳에서도 소문난 김정도 씨의 사과 농법. 색다른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색 있게 이게 2D 형식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고 또 농가 경영비도 상당히 전략적이고 맛이나 당도나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과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농가분들이 섭섭해서 어떡해요. 아니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동안도 계속 이런 기술 변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예산 사과가 전국 최고의 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과 변화 그리고 우수한 사과로 발전해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가세요. 김정도 씨가 자랑할 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뭔가 영화 속 한창문 같은데요. 사과나무가 벤치와 하나가 됐습니다. 뿌리 쪽을 의자로 만들고 의자 뒤로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요. 예산 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와, 사진 한 방이라도 찍어갖고서 그러니까. 가시면 이분들이 그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예산 사과를 애용하게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어느 곳에 가시든 관광지 어느 곳에 가시든 보실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멋진 사과 테이블에 앉아 맛보는 사과는 어떤 맛일까요? 맛있죠? 와, 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사각사각 큰 게 진짜 이거 사과의 정석이다. 우와. 맛있어요. 진짜 먹어봐요. 진짜 새콤달콤해요. 그 새콤달콤의 조화가 너무 맛있는데요? 사장님 농사 진짜 잘 지으시네요. 저도 농사 잘 짓는 줄은 모르는데 남들이 잘 짓는다고 해서. 수확을 마친 사과들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곧장 트럭에 옮겨지는데요. 정성 들여 키운 자식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겠죠. 지금 기분 제일 좋으시겠어요. 네. 1년 최고의 보람된 때가 이때. 공동 선별장이라고 저기 거기서 APC에 가서 선별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출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수확한 거 최단 시간에 갖다가 보관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체를 안 시키고 해야 품질이 변화가 없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최대한 빨리 가려고 이렇게 큰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죠. 농부의 자부심을 가득 싣고 달려간 곳은 예산 전 지역에서 수확된 사과들이 모두 모이는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선지 더욱 때깔이 좋아 보입니다. 세척에 이어 선별 공정도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선별기에 사과를 넣으면 색상과 무게, 당도 등을 파악해 자동으로 선별됩니다. 진짜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사과들이 정말 꼼꼼하게 선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산 사과는 다 맛있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보셨을 때 예쁘고 잘생긴 거 드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세네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수를 마치고 나면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랜 노하우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예산 사과. 예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예산 사과는 충남에서 80%, 전국에서 5%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맛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새콤달콤 맛있는 예산 사과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형마트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가셔서 예산 사과 네 글자만 확인하시면 예산 사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와서 이 명품 예산사과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요. 가을 햇살 듬뿍 먹으면 예산사과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산사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늘은 푸르고 사과의 붉은 빛은 나날이 진해집니다. 1년 내내 자연의 손길과 농부의 정성을 듬뿍 먹고 자란 예산사과. 이 가을을 예산사과와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